선장님이 멸치를 찾는 동안 선원들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배는 때가 없어요. 시간 있을 때 먹고 시간 없으면 이리 밥을 못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시래기를 넣고 끓인 된장국. 일이 바쁘다 보니 메뉴는 항상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또 집에서 먹는 밥보다 받아 놓은 게 너무 맛있네요. 일을 하려면 배부터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출항한 지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 멸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장님이 운항 중에 갑자기 무전기를 켭니다. 네, 무전을 이제 서로 듣고 개신하고 고기 먼저 찾으면은 우리가 연락을 받고 또 걸러 가고 이랍니다. 아유, 어렵겠다. 이거 우물에 안 가보고 이제. 그런데 이때 어군 탐지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이상한데 한나 볼까 싶었네. 고기, 멸치. 멸치는 맞는데 큰 멸치, 작은 멸치 몰라요. 그거는 이제 대강 팀장으로. 준비해라, 빨리 물어. 선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여쪽으로 서주세요, 여쪽으로. 저 요장을 나가야 되면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서주세요, 저쪽으로. 상어가 건물 나갈 때 상어 가득 많이 납니다. 줄이 엉킨다든지 다리에 엉킨다든지 바람이 불어가 줄이 말리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드디어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물의 길이는 150m. 무서운 속도로 그물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투망 중엔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려 150m나 되는 긴 그물이 정확한 자리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우정 개조에서 배도움 시급니다. 배도움 시급이. 고기 싱싱한 고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소독을 한다 이게 이제. 투망을 끝낸 후엔 전날 작업하며 채 치우지 못한 멸치들을 걷어내고 바닥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안 좋아 어획량이 신통치 않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화창에 기대를 해봅니다. 가자. 배에서는 찌라든가 민스컵이 제일 좋습니다. 간단하고 커피 이게 잘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는 거? 이 커피 참 잘 만들었습니다. 13살 때 배를 탔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 이제 공부할 때 나는 이제 배를 타고 이래가 배의 모든 이제 목숨을 다 걸은 거죠. 세월이 잠시입니다. 어제 아닐게 우리가 20살인데 자 벌써로 막 60살, 63살이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은 바닷바람에 언 몸도 녹여주고 새벽부터 일어나 피곤한 작업자들의 컨디션도 올려줍니다. 30분 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선원들이 그물을 걷어올리기 위해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입니다. 바다에서 부표를 걷어올리고 양망 작업을 하려면 그물 끝을 끌어올려 기계에 걸어줘야 하는데 그물이 무거워 당기는 것이 꽤 힘듭니다.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네? 한 시간요. 한 시간? 예. 과연 멸치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조금씩 멸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장 멸치는
유자망 그물로 잡는데요. 그물을 바닷물의 수직으로 펼쳐 이동하던 멸치가 그물 사이에 꽂혀 잡히는 어획 방법입니다. 양망기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선원들의 힘으로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고됩니다. 팔 안 아프세요? 네, 아파요. 한 번으로 선제 끝날 때가 있는데 고기로 많이 잡을 때는 못 잡을 때는 계속 고기 잡을 때는 계속 이래 합니다. 바다에서. 그 선원들이 되지 피곤하고. 150m나 되는 그물을 1시간씩이나 당겨야 하는 작업. 지치고 고단한 일입니다. 멸치는 먼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수온이 따뜻해지는 3월 초부터 산란을 위해 해변항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더위가 시작되면 멸치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월이면 잡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짝 잡아야 합니다. 이 대담 하루에 보면 보통 보면은 14시간, 15시간씩 일합니다. 16시간, 18시간 날도 하루 꼬박 넘길 때도 있어요. 잠 안 자고. 뭐 된일입니다. 길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물을 당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멸치가 진짜 그물코에 딱 걸려있네요. 양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한 100강 길이. 그 50kg짜리, 25kg짜리 100개. 아, 지금 올린 게요? 예, 예. 그럼 많이 잡은 거예요? 아, 많이 잡은 건 아니죠. 많이 잡을 때는 한 번 투망에 6톤 가까이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치를 잡고 나면 바닥에 멸치 기름이 흥건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오, 미끄러. 진짜 미끄럽다. 오. 있습니까? 아이고 일로 있어. 아이고 배 미끄럽습니다. 가장 미끄럽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카메라가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아 위험할 때가 너무 많지. 너무 미끄러우니까 매험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게 얼음판에 세계장에서 일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기 전 바닥에 떨어진 멸치들은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해 둡니다. 두 번째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멸치 배는 보통 고기가 많이 잡히면 투망을 한 번 할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첫 그물이 시원치 않아 두 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멸치가 좀 올라와야 할 텐데요. 선원들이 다시 열심히 그물을 당깁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보다 더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멸치는 보이지 않고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 막 고기가 손에 없는 모양이네. 이 바다가 주지 않으면 사람 힘 갖고 뭐 막 지긴다고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아주 힘든다고 고기 잡기가. 앞에 그를 다시 틀어야 되니까 막마치가 막. 선장님의 지시에 선원들이 배 둘레에 망을 칩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망을 친 후엔 선원들이 작업복까지 챙겨 입습니다. 이쪽은 이제 좀 틀어갖고 손을 맞춰 틀어갖고 배에서 이제 대강 틀어가 다시 투망하려고 그래서 됩니다. 보통 멸치잡이 배는 투망을 여러 번 하지 않아 그물을 두 개 정도 싣고 다니는데요. 오늘같이 멸치가 잘 안 나오는 날엔 재투망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물을 털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 그물을 만들기 위해 터는 시간만도 좋게 1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멸치잡이 작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빈 배로 돌아갈 순 없는 일이라 힘들지만
멸치가 잡힐 때까지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물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기 잡을 때보다 고기 못 잡는 게 더 힘들어요. 다시 세 번째 그물을 던집니다. 이번에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많이 고기가. 오늘. 어떻게 해요? 벌써 털고 또 내리는데. 나 내리도 할 수 없지.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땡기 갑시다. 드디어 마지막 양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번엔 멸치가 많이 잡혔을까요? 기다리던 멸치가 그물에 빽빽하게 꽂혀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은빛 행렬. 그물에 열매가 열리듯 주렁주렁 멸치들이 매달려 올라옵니다. 멸치가 올라오니 새벽부터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힘들었던 고생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배에 대해서 멸치 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몰라도 나는 멸치 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 배를 통해서 멸치를 통해서 공부도 쉬고 다 해주는 게 너무 좋지요. 거짓도 없이 내 희망에 땀 흘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유난히 길었던 오늘의 멸치잡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항구로 돌아가며 오늘 잡은 멸치로 간단히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 막 기장 멸치면서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기름도 끼고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제 멸치를 잡으면 이렇게 대가리부터 움직여가 하고 손으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다 보면 알도 멸치 알이지, 알. 이게 진짜 해입니다. 이 해가 이래야 되거든요. 해가 잘 안 돼. 머리를 뗀 후 내장과 뼈를 한 번에 훑어주면 손질 끝입니다. 손질한 생멸치는 깨끗이 씻어 직접 만든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아, 맛있지. 이거 뭐 식시한 거 바로 건져가고 이러면 뭐 육지에서 먹는 거 틀리지, 사과 먹는 거하고. 아, 선생님, 멸치 한번 욕봤습니다. 오늘 멸치가 너무 맛있어. 올라갔다. 멸치회는 기장 사람들에겐 익숙한 음식인데요. 이렇게 배 위에서 먹는 봄 멸치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맛이 좋다만해요. 멸치가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 철입니다. 철이. 멸치회를 먹다 보니 어느새 항해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먼저 도착한 배들은 멸치를 털고 있는데 사실 진짜 힘든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선원들은 멸치 털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돌아가자.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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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거리는 듯한 노래에 맞춰 일렬로 늘어선 선원들이 그물을 털면 멸치가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손을 맞잡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의 마음을 맞췄다는 거지. 마음이 맞아야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손발 맞잡기 소리를 합니다. 소리에 의해서 힘이 노고 하지나 차이야 하지나 차이야 떠들썩한 소리를 내며 멸치를 터는 풍경이 지나가던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잡아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아. 진짜 땀이 몸속에 배에 있을 것 같아.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니요, 이거 계속 이 힘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멸치 하나 먹는 것도 이게 참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촘촘한 그물코에 걸린 작은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털어내야 하는 일.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 털다 보면 선원들의 옷과 얼굴은 금세 멸치 비늘과 내장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사실 잡는 일은
터는 일에 비하면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몰라 민규. 몰라 몰라. 흥건한 땀과 멸치 비늘을 차가운 물로 씻어내며 한숨 돌립니다. 평균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꼼짝없이 제자리에 서서 해야 하는 반복작. 끝없이 내려오는 그물을 당기다 보면 어느새 해가 리어 집니다. 아 힘듭니다. 세상에서 이리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힘들긴 일이지만 그래도 보람차지예요.